그 책도 쓰시고 이제 유튜버도 하시는데 진짜 뭐 이런 것들을 원래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런 걸 하셨던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이전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주부로 살았고요. 배우는 걸 좋아해서 수제침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또떡 만들기, 패백 음식을 배우게 됐고요. 패백 음식을 배우다 보니까 또 떡이나 앙금 플라워라는 거를 배우게 됐고요. 네, 배우는 걸 좋아해서 수영이라든지 취미생활도 했지만 한식 조리사도 따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젊을 때는 또 신랑 일을 돕기도 공장에 나가서 일도 했습니다. 그죠. 모든 일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를 했죠. 주부들은 워낙 우먼 파워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원래 이제 다양한 활동들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셨고, 열심히 이제 오신 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 처음 이제 접하신 거잖아요. 그 네. 유튜브로 그럼 어떻게 처음에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는 쌍둥이를 돌보는 할머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시간 날 때는 가끔 유튜브를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유튜브 보지만 말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 한번 하는 거 배워서 요리를 한번 해보라는 말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딸 한마디에 유튜브를 처음 배우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원래 그 이전에 뭐 사진 촬영을 많이 해보셨다든지 영상 찍는 걸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뭐 영상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요. 네, 뭔가 제가 하게 될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유튜버를 그렇게 딸이 처음 권유했을 때 어떤 생각이 네. 드셨어요? 제가 시간 날때 종종 보던 거라, 배우면 할수 있겠지, 막연한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겁도 났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배우면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는데, 그냥 배우게 되면서, 네, 과감하게 또, 빨리빨리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저는 서울 교대에서 이제 유튜브 스쿨, 닷컴스쿨이라는 곳에 배우게 됐고요. 거기서 배우면서 4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오가면서 기쁘게 배워서 배우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업로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업로드했던 첫 기억이 네, 떠오르네요. 굉장히 설레였고, 이렇게 하면 맞을까? 뭐 틀린 거는 아닐까? 뭐 하면서 또 타임라인 부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까맣게 돼요. 그거 제 오류인 줄 알고 그거를 그냥 처음 업로드할 때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 타임라인이 지워져서 제가 오류로 잘못한 줄 알고, 네, 그런데 기억도 나네요. 그럼 이제 첫 영상을 올리시기까지 몇주 동안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보통 5주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4주 때 이제 듣고, 4주 수업 듣고, 이제 저기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4주, 5주 동안 이제 유튜브를 처음 배우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계정 만들기가 조금 계정하세요. 아, 어려웠고요. 구글이라. 그죠? 네. 그거를 계정을 잘못해서 뭐 이름을 넣는데도 뭘 잘못해서 넣어라 성하고 이름 막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잘못해서 계정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주코코맘하고 주코코맘의 미가. 그래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엄나무순이 처음에는 제가 지운 채널에서 1000 조회수가 1000이 넘었는데 1400까지 가는 걸 그냥 하나 계정을 없애고 네. 시작했고요. 또 파워포인트를 배울 때 썸네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한번 배웠는데 교육 들을 때는 다알것 그쵸,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집에 가서 해보니까 그게 뭐 외곽선에다 그림자에다 폰트에다 막뭘 하나 찾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막 없어지고 그래서 원차는 또안 되겠더라고요. 막 그게 조금 어려웠던 거또 시간 투자 요세 가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첫 영상을 올리는데 1,400회가 나온 거예요, 조회수가? 네, 거기 한 일주일 만에 제가 네. 네, 엄나무순 장아찌를 올렸는데 네네. 정말 귀하게 덕적에서 자연산 엄나무순을 사다가 네. 근데 배로 또 찾으러 갔던 기억, 귀하게 네. 모시러 갔어요. 엄나무순을 배까지. 네네. 더울 때는 또 이게 더운 성질이 있어서 노랗게 뜨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끝 무렵에는 조금 거기 날씨 탓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걸 부두가에 마중 가서 네. 배에서 받아갖고 자연산을 사갖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 천년산에 그 1,400개 나왔을 때 네. 기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이거 되는구나 그 생각 드셨죠? 예, 어머 제 영상을 누군가는 봐주는구나 네. 너무 감사했고 네. 하루 첫날 밤새웠던 거는 뭐 어디로 갔는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아. 채널 여러 개 만들어서 해보지만 처음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 보통 일주일 지나도 뭐 2, 3 그것도 에이. 제가 누른 것들이거든요 보통. 첫 영상부터 1,400회 나왔으면 진짜 확신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건 지우고 이제 네. 조회수 없는 거를 이제 그냥 주꼼꼼함의 미각이라는 거 그게 콘텐츠도 그렇고 네임이 좋아서 그냥 그거를 밀고 나갔고요. 뭐 보는 거는 또 이렇게 호불호가 있듯이 네. 많이 또 노출되는 거 노출되는데 또 별로 또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그렇게 교육을 딱 마치시고 이제 혼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막상 교육 끝나고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 어떤 점 있으셨나요? 아, 영상 편집할 때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타임라인 네. 부분 막 그런 거가 조금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쓰는 거 자막 넣는 거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네. 영상 자르고 뭐 이제 하다 보면 또 처음부터 다시 또 봐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졌던 네.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첫 영상 올리시고 이제 내가 이제 주기적으로 영상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몇 개씩 영상 올리셨던 거예요? 아, 일주일에 보통 네. 두 개는 올렸고 최하로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두 개를 올리시기로 한 뭐 이유 같은 게 있으셨나요, 혹시? 아, 네. 제가 네. 일주일에 하나보다는 두 개가 유리한 것 같고요. 제가 또 음식을 네. 뭐 떡 만들기라든지 빵 만들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한식 조리사 이런 걸 하면서 네. 아, 제가 음식을 좀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하나 올리면 다음 끼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절 음식의 음식은 한식이니까 네. 그치, 그치, 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또 안 되니까 부지런히 또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매주 2회 영상을 올리시면서 네. 9개월 만에 구독자 1만 인방이 됐다고 책에 써있더라고요. 네네, 7개월이 넘으면서 네. 이제 예, 1,000명이 이제 됐고요. 네네. 9개월 넘으면서 이제 떡 만들기 이런 게 터져서 네. 그래서 만 명이 넘었고요. 네. 와, 제가 1년이 걸렸거든요. 1만 명 만드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작가님도 하시는 거 대단하셔요. 아, 근데 9개월만 하셨다니까 진짜 놀라운데 그 9개월 동안 1만 명이 되기까지 뭐 특별히 뭐 힘드셨거나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냥 쭉쭉 이제 그냥 흐름 타가지고 잘 되시나요? 처음만 어렵죠. 네. 저는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두 개는 해야지 하면서 네. 아, 꾸준함에 이게 또 유튜버들은 그거를 가장 또 많이 본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저와의 약속 그냥 그렇게 해서 네. 한두 개는 올려야지 바쁘면 한 개 뭐 네.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두 개씩 이렇게 올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유튜브를 이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시기로 하면은 이제 내가 예정이 없던 음식들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보통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는 김에 찍으셨나요? 하는 김에 하는 것도 있고 네. 일부러 또 하는 것도 있고 저의 또 이렇게 하면서 느는 네.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네네. 전에는 그냥 대충 해서 먹고 이랬는데 영상 올리다 보면 뭐 몇 티스푼 그쵸, 뭐 이런 그쵸. 게 있으니까 네. 어떤 게 이제 잡혀요. 그 레시피가 잡히는 것도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잘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발전은 하죠. 하면서. 네. 네. 그럼 그렇게 몇 개월 좀 되니까 내가 아 그래도 이제 그냥 손에 익고 익숙해지셨나요? 좀 유튜브 올리는 게. 아, 그게 한 3개월 지나니까 3개월. 서서히 이제 편안해졌고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아, 이거 안 올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자동으로 뭘 해 먹으면 아 이거 그냥 한번 올려 볼까? 뭐 조회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취미로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3개월이 뭐 이제 한 영상 2, 30개 정도네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할 때는 네. 예. 2, 30개 정도 올리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어느 정도 손에 있고 이제 부담감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3개월 지나니까. 아, 네. 이제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하려는 이유가 이제 수익 때문이잖아요. 네. 첫 수익을 그럼 언제 몇 개월 만에 받으신 거죠? 저는 9개월 넘어서 이제 네. 한 제가 1000달러를 벌었다고 했어요. 수익, 네. 네, 수익이 120만 원 들어왔고요. 네네. 다음 달에는 한 14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오. 전 이렇게 살면서 자식들한테 네. 엄마가 아, 달러 벌었다가 자랑을 하면서 네. 고기도 사주고 네. 애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네. 그때 제가 웃던 기억이 아직도 아, 떠올라요. 그렇죠. 이게 또 달러 버는 거니까. 예. 그럼 그게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이 되게끔 수익 창출을 그렇게 신청해 놓으셨나 보죠? 아니 그때 이제 네. 거의 이거는 아, 광고를 봐야 생기는 수익이니까 네.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광고를 받겠죠. 광고에서 일부 수익을 아유 구글에서 주는 거니까 네. 주는 대로 받아요. 그 아까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튜브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아, 저는 유튜브 네. 배울 때서부터 조금 다르게 오. 시작이 됐는데 네네네. 백만장자 메신저를 저 유튜브 배울 때도 책을 읽고 독후 후기를 쓰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걸 책을 그러면서 접하면서 저는 평소에 책도 잘 안 읽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백만장자 메신저를 읽고는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네.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 그 네. 누군가는 돈을 내고 이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원이 되고 네. 이제 자기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의 경험, 내가 가진 거, 노하우, 지식이 뭘까 이러면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또 올리게 업로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다방면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내 채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의 채널도 하면서 각종 교수님이라든지 4차 산업 혁명,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수님들도 보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도 읽게 되고 네. 도서관에도 사실 책 빌리러 안 갔는데 요즘은 정말 종종 오. 가고 온라인으로도 네. 책을 안 샀는데 네. 책도 사게 되고요. 네. 이러면서 그게 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살게 됐고요. 네. 다른 삶을 살게 된 그런 케이스죠.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아 정말 유튜브를 하기 정말 잘했다고 그 느낄 때 언제세요, 주로? 제가 네. 공부를 하면서 감사를 느끼고요. 제가 오. 심리 공부나 뭐 이렇게 노인 두뇌 네. 활동과 또 노인 심리 상담, 미술 치료 상담을 공부를 네. 해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네. 그럼 심리 이런 거를 또 많이 들으면서 내가 애들 키울 때랑 다른 점, 뭐 옛날에는 학습된 대로 본대로 살았는데 지금들은 네. 공부를 하면서 네. 네, 아이들을 키우는 거 보면서 젊은 네. 사람들이 1인 기업을 꿈꾸면서 뭐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을 읽게 되면서 아 여러 가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독서 네. 모임도 가보게 되고요. 저자 네. 강연회도 가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삶을 많이 알아가고요. 그러면서 다른 삶도 제가 배울 것도 많다고 느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른 공부하는 것도 정말 아이 때는 다르게 네.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고 네. 그러면서 익숙한 것과 결별이라든지 말센스라든지 제가 더해빙이라든지 그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네. 그렇게 다양한 시각이 생기지 않아서 아. 다른 세상에서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 것 같고요. 아. 그냥 다른 삶의 시작 점이 됐던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약간 그 작가님을 말씀해서 들으니까 이게 뭐 유튜브를 해서 뭐 돈이 생기고 뭐 영향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성장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네.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분야에 관심 갖게 되고 이래서 내가 다양한 것들 하게 되는 거에 더 큰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아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쭤봤을 때도 원래부터 이제 다양한 거에 관심도 많으셨고 그런 쪽을 많이 노력도 많이 하셨고. 네.
유튜브를 하면 좋은 것들이 뭐 단순하게 달러벌이 이런 건 사실 부수적인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것보다 더 네. 많은 인생의 변화, 성장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도 네. 25세 보통 우리 얘기하는 건 25세로 이제 성장이 멈추지만 네. 네, 정신적인 성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노력만 하고 공부라는 거는 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 때만 우리 저희 때는 학교 뭐 학원 이렇게 배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지금은 유튜브 대학이라고 얘기해요. 네. 모든 거 다 있고 뭐 네이버 뒤지면 모든 게 다 있어서 원하기만 하면 세상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고 아이들한테도 사랑을 주는 거, 심리 네. 공부하면서 허그를 하는 거, 네. 인정하고 잘 들어주는 거, 네. 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원동력 어떤 시작점, 작은 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보통 아는 만큼 많이 들적이 보인다고 네. 영화를 봐도 아, 어떤 사람들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 인테리어 옷 만드는 사람은 옷에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집을 또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게 더 예민하게 보고 이렇듯이 그렇게 다양하게 넓어지는 거. 그러면서 심리 공부했던 분들은 영화 보면 끝나면 심리 얘기하고 이제 그렇듯이 다 스토리가 다르겠지만 정말 세상은 너무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 행복도 만들어질 수 있고 넓어지고 그거는 네.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감사함 이렇게 살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60 분들이 아 나는 뭐 IT도 잘 못하고 말 그대로 진짜 기술도 잘 모르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네. 유튜브를 그런 분들에게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도요 네. 처음에는 참 첫날에는 밤을 꼬박 새우고 못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렇듯이 처음에는 저도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아서 굉장히 아우 저걸 어떻게 하지 막 못할 것만 같았는데 네. 일단 용기 내서 시작을 하면 네. 누구나 네. 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더 빨리 습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그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셨었어요? 보통 카톡만 사용했고요. 네. 그냥 친구들하고 뭐 어디서 몇 시에 만나 네. 뭐 이런 거 그냥 네. 유튜브 보는 거 네. 그냥 기본적인 타이핑 정도 네. 뭐 이제 키보드 치는 정도고 네. 뭐 이런 거 뭐 찾는 거 네이버에서 네. 검색하는 거 네. 이런 거 정도뿐이 못했어요. 하면서 제가 강의도 많이 듣고 카페 네. 활동도 하면서 네. 조금 발전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컴퓨터는 사용하셨나요? 그 전에는? 유튜브 전에? 옛날에는 네. 제가 배우긴 했어도 네. 잠깐 한두 달 배우다 말아가지고 뭐 오래 안 쓰니까 또 네. 잊어먹었어요. 네. 잘 거의 뭐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 었어요. 근데 네.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또 간절하면 네. 또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파워포인트를 못하니까 네. 또 배웠어요. 그거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배우면 누구든지 네. 젊은 분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제 과거에 한번 배운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사용 안 했고 네. 스마트폰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네이버 검색 정도 이제 네. 하셨던 거고. 네. 아, 그런데 이만 유튜버가 되시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럼 촬영과 편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네. 이제 핸드폰으로만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핸드폰으로만 사진 촬영을 하고 네. 아, 편집도 그거로 하고 자막도 오로지 그냥 핸드폰으로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딴 거 뭐 별로 어려운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안 쓰고도 충분히 1만이 넘는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거 시작할 때 이제 네. 노트북에서 좀 할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최종화면 넣는 거 이런 네. 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아주 거기서 할 수가 있고 스튜디오에서 컴퓨터를 쓸 때는 한두 번만 쓰면 되고 네. 거의 핸드폰으로만 해요. 핸드폰으로 해서 뭐 특별히 내가 뭐
유튜브를 하는데 불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아,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네. 충분히 몇만 유튜버가 될 수 네. 있다 이런 거죠? 처음엔 취미생활 하듯이 네. 그럼 충분히 핸드폰으로 해보다가 네. 정 발전해서 욕심이 네. 생기신다면 네. 뭐 다른 거로 이제 조금 진급하셔도 됩니다. IT 기기가 그래도 익숙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아까 밤도 새셨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좀 그런 이제 IT 기기에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같은 거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로 했다. 네. 반복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네. 익숙해져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더 기계 치니까 네. 아, 젊은 사람들처럼 팍팍 돌아가진 않아요, 사실은. 네, 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이해하면서 네.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네. 또 이게 어플들이 잘 나와서 네. 키네마스터나 볼로 같은 거는 네. 배우면 누구든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책에서 이제 유튜버는 거북이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거북이처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물론 네. 썸네일도 중요하고 기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저 배울 때는 네. 기획을 보통 100개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해라 네.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라 꾸준히 내가 100개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뭘까 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요리 쪽 주로 주부로서 해먹는 거 해먹었던 거 이런 거 몇 가지 배웠던 것 같고 네. 가감이 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꾸준함이 네. 최고로 이제 성실성, 꾸준함이 네. 이제 성실을 우선 여겨서 유튜브에서 자꾸 또 계속 잘 밀어준다 그래요. 띄워주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너무 짐 빠지게 막 다섯, 여섯 시간만 하고 너무 힘들면 자꾸 또 하기가 싫어져요. 네.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평범하게 거북이처럼 오래 가는 거를 좋아하고 또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이시죠? 그 오공일꾼 분들이 나 유튜브 해야겠다 하면은 뭘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고민이 많거든요. 예. 작가님은 그런 분들에게 유튜브 이런 걸로 어떤 주제가 좋아요로 말씀하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 해야 되고요.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되고 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는 꾸준히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관심 분야가 네. 있는 거. 뭐 요새는 네. 브이로그도 많이 하고 그쵸. 북튜버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또 여행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많고 네. 이러면서 또 여행 프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일단은 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 케이스는요. 작가님은 처음에 고민 없이 요리를 하셨던 거 아니면 좀 몇 개 후보가 좀 있으셨어요? 저는 고민이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이제 예. 요리라 요리 네. 쪽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뭐 이런 것도 많아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꼭 요리로만 했어야 되나 이 생각 들긴 들거든요. 네, 저는 유튜브 하고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삶이 바뀌셨다고 그죠? 네네. 네. 줌으로도 이 팬데믹으로도 정말 힘든데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온라인에서 이 팬데믹이 힘든 세상에 온라인 강사들은 호황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 네. 시대를 거슬리면 안 돼. 시대에 따라 네. 가야 된다는 거, 네. 또 많은 기계화로 많은 직업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네. 많은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면서, 네. 아, 오, 이렇게 강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시작하면서 마케팅 수업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책 쓰기도 수업을 들었고요. 네. 뭐 이러면서 그냥 카페 활동도 하면서 네. 줌을 주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제가 여러 무료 강연도 많아요. 그래서 무료 강연도 듣고 돈 내고도 듣고 네. 강연할 수 있게 코칭도 한번 받았고요. 이러면서 많은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유튜브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네. 할머니로 손주들을 돌봐줬겠죠. 그리고 또 그냥 익숙한 대로 친구들 만나거나 지인을 네. 만나거나 네.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이 팬데믹 와서 친구들도 못 만나 어디도 못 가.
아유, 이렇게 우울해, 이는 팬데믹 언제 없어져?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 나이가 들면 잠을 못잘 때가 많아요. 밤에도 깨면. 그러면 주저없이 그냥 책 갖다 놓고 읽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어요. 감사하는 마인드, 감사함으로도 생겼지만 모든 게 긍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책을 볼수 있어. 내가 걸어 다니면서 뭘할 수가 있어. 또 잠깐 아파 보니까 잃어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쵸, 그쵸. 많은 강사들을 또볼수 있고, 제가 젊은이들과 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매일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더 많은 다른 세상으로 갔던 건 젊은이들하고 차도 먹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 이런 모습도 보게 되면서, 제가 나이 든 할머니들 누가 이렇게 뭐 40대에서 껴주겠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팬데믹 전에는 만나기도 했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됐어요. 책에 이제 표지 보면은 이제 한국판 모지스 할머니를 꿈꾼다라고 하셨던데, 근데 모지스 할머니를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모지스 할머니 가능성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아의 롤 모델이시고요. 75세에 그림을 시작한 미국의 국민화가예요. 저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보통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어떤 책에는 76세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1101세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10명의 자녀 중 5명은 먼저 하늘로 보내면서 그 삶을 감내하고 사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101세까지 그 많은 그림을 그리시면서, 저는 평범한 가운데서, 제가 할수 있는 거, 모지스 할머니처럼 제가 할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 뭔가를 배울 수 있을 때까지 배우는 거, 저는 똑같은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멋진 모습을 저는 담고 싶어요. 이제 한국판 모지스 할머니는 이제 영상을 만드시는 거네요. 네. 그분이 이제 75세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소질이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그림을 그릴 걸 그랬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책에. 그랬는데, 그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가장 오늘이 젊은 날이고 빠른 날이다. 감사한다. 뭔가를 할수 있을 그런 시점이,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영향이 저한테 많이 왔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거뭐 계획하고 있으세요? 유튜브 말고. 앞으로는 제가 뭐 노인 심리 상담이나 미술 상담사나 예술 표현 치료 상담사나 여러 가지를 땄거든요. 방과후나. 그러면 앞으로는 푸드표현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하브루타도 이제 강의를 이제 몇번 들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질문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림으로 소개하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표현하는 거,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거나 이러면 음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원푸드로 뭐귤 하나, 바나나 하나 갖고도 표현할 수 있고, 과자나 젤리로도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으로도 여러 가지 복합해서, 나만의 뭐 여러 가지 자기 심상을 담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몰입에 대해서 저도 내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요새 내가 하기에 또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박사님들 유튜브도 보지만 또 강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해마에 대해서 전두엽, 전전두엽, 뭐 축두엽, 뭐 이런 손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강의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또 찾아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상담하면서 뭐 칼 융의 책이라든지 분석 심리학이라든지 이렇게 읽게 되면서 다방면으로 이제 다양한 눈이 생기면서, 아이들하고도 이제 접목해서 조금 아이들한테는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그 인정하는 거뭐 이렇게 사람 어릴 때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 성장하는데,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음식을 하지만 제가 주말 농장에서
그 제초제 없이 농약 네. 없이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건 조금씩 하거든요. 네. 그런 소중함,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도 있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 장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네. 그런 그 융 이런 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흡수가 안 돼야 되는데 흡수되면서 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 먹거리 자연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됐고요. 아, 정말 세상은 많이 알면서 재미있고 네. 알아가는 기쁨도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하고 네. 표현하거나 뭐 네. 그 다음에는 노인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 뭐, 네. 뭐 박사님들이 치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네. 햇볕을 많이 봐야 된다든지 네. 자면서 깊은 숙면을 하면서 안 좋은 네. 아, 단백질이 흡수가 된다든지 네. 뭐 햇빛을 보면서 활동하는 거 안 하든 근육을 쓰는 거 이렇게 소근육을 쓰는 거 뭐 요새는 컬러링북이라 해서 그림을 그릴 색칠하는 것도 있고 네. 색칠하다 보면 또 따라 그릴 수도 있고 자꾸 듣던 음악에서 안 듣던 거를 하면서 네. 아, 뇌를 활성화하면서 치매가 더디오고 뭐 경도인지 뭐 장애 이런 거는 금방 또 좋아지기도 해요. 완전히 고칠 수는 없지만 네. 또 혈관성이나 뭐 사고로 인한 거는 없지만 거의 알츠하이머가 70-80% 이상이니까 이왕 살아가는 거 네. 조금 공부해서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저 열심히 운동하면서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도 그런 얘기도 하면서 네. 이렇게 즐겁게 노인들도 좀 변화해서 같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코칭할 수 있는 데가 생긴다면 같이 또 코칭도 하고 싶고요. 네. 아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배우시고 더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활동하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더 많겠죠.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작가님에게 도전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살아가는 힘, 저 배움의 갈증, 목마름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못 보던 걸 아까 영화 얘기도 했지만 네. 보일 때 이런 거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긍정으로 네. 생각하게 되고 옛날에는 뭐 젊을 때는 정말 신랑들하고 잘 싸웠어요. 저도 네, 네. 그럴 때는 다름을 인정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제 존중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네. 사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의 변하는 모습, 제 모습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족스럽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가끔 뭐 쉬어가기도 해야죠. 네. 그래서 가끔 휴식도 필요할 때는 휴식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늘상 그렇게 뭐 막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쉬엄쉬엄 이렇게 나이 들면 뭐 책도 안 읽게 되는데 그렇죠. 네. 저는 돋보기를 쓰면서 가끔 많이는 안 읽더라도 네. 뭐 이렇게 조금씩 몇 장씩이라도 읽으려고 그러고 잠 안 올 때 뭐 그렇게 읽어치고 네. 많은 갑자기 뭐 많은 걸 하려면 힘들어서 눈 아파서 못해 뭐 눈 나빠서 안 돼 막 이랬는데 네. 마음이 가면 몸은 따라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저도 희망독서라는 걸 몰랐는데 희망독서도 신청해서 책도 받기도 하고 네. 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 해주신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누구나 용기 내서 시작하면 오늘이 네.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빠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인생, 지금 살아왔던 인생에서 다른 인생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네, 자기만의 보석이 있어요. 강점이 있거든요. 네. 자기의 강점, 보석을 잘 찾아서 닦다 보면 어느 날 인계점 폭발하듯이 좋은 시간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을 응원합니다.